여기서 티핑 포인트란 지구 온도가 1에서 2도 상승하는 사이 기후변화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 갑자기 한쪽으로 기울듯 어느 한순간에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입니다. 현재 가장 티핑 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후 시스템은 영구 동토층의 감소입니다. 영구 동토층은 2년 이상 토양 온도가 0도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북극 및 고위도 지역의 급속한 온난화로 인해 북극 영구 동토층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영구 동토층에 저장되어 있는 막대한 탄소의 방출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영구 동토층 내 저장된 탄소의 양은 대략 1.672 기가톤스 정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현재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즉, 전 세계에서 10여 년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민들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매일 카페를 갈 때 이제 텀블러나 머그컵을 직접 들고 방문해서 최대한 플라스틱을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통에 부착된 상표를 살피고 재활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플라스틱 컵 사용 줄이기, 재활용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습관들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우리의 터전 지구를 지킵시다.